아이고, 여기도 오늘로써 끝이구만. 오늘은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런던 가서 뭐 할 거냐. 저의 구독자이자 친구인 지금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미니를 만나서 하루 밀착하고 이제 터키로 떠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작년 1월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던 시기를 뚫고 영국으로 떠난 미니. 1년 만에 만난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지 밀착 취재해보았다. 와, 얘 동네 왜 이렇게 좋은데 살고 있냐. 왔을 때 저 호텔도 그렇고 좋은 동네 사네. 어머, 민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7일인데 10일인 줄 알았네. 내일 개강이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빨리 개강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보통 개강하는 거 다들 싫어하지 않나? 근데 이번에 배우는 과목들이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럼 뭐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없거든요. 강의 시작 전에 그 강의 수업계획서 무조건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1주차부터 읽어오란 페이지가 50페이지 정도가 있어서 50페이지 너무한 거 아니겨? 아니, 잠깐 들어와서 훑어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야, 씨, 진짜 되게 유학생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방이 아닌가. 쓰레기라고? 아니, 전혀 쓰레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방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런던 집값 감당 가능합니까? 저는 좀 집을 싸게 구한 편이라서 한 달에 600파운드.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만 할게요. 읽으세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로. 집중하십시오. 근데 되게 과는 마케팅과인데, 나 옷 보면 되게 패션 그 전공한 애 같아. 옷 진짜 잘 입는데. 어린애들 한테 비빌라면. 안에서도 공부하는 그녀. 잠깐 What's in my bag 해도 될까요? What's in my bag? 키 있고, 핸드폰 있고, 지갑 있고, 오이스터 카드. 학생 오이스터 카드. 아, 학생 이렇게 생겼구나. 펜 하나, 아이패드 펜슬, 아이패드, 또 다른 전공 문제, 화장품 팩. 끝이에요. 간단하네. 필기 같은 거 다 패드에다. 훨씬 편하다, 편해. 아이패드 있으니까, 그죠? 여기 이게 그 스파라고? 스파 호텔. 와, 대박. 학교에 호텔이 딸려있네, 와우. 교수들도 되게 자주 가던데. 아, 진짜? 이제 학교가 저 앞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동 나눠져 있는 거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다. 그쪽도 우리 학교고. 거기 스포츠 센터가 그때 런던 올림픽 때 국대 선수들 와서 묵었던데? 국대 선수들 와가지고 가던데. 아, 진짜? 그 스포츠 전공들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오. 우리는 스포츠랑 엔지니어링이랑 비즈니스. 여기 이제 다 기숙사들. 이거 전부 다 기숙사들. 뭔가 되게 클래식하게 생겼네. 별게 없어요. 정문이 저기라고. 영국 왕실. 야, 점점 뭔가 학교 건물다운 곳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학생 할인 있습니까? 코스타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뭐 먹지? 봅시다. 커피를 마시다 미니의 친구를 만났다. 뭔가 캠퍼스의 풋풋함이 느껴진다. How do you feel? Good, but I'm anxious because there's so many exams. So you guys like same year, right? Yes. Sometimes I see the people like that I'm a first year and you are a second year, something like that. So I'm just curious about that. Okay, yeah. But we are in the same year. So you say like just one module, the double. We don't do double major. Oh, it's not allowed. Oh, because our course itself is quite harsh. Would you like to study another major? Me? Same. Yeah. Well, let me think. Yeah, but the thing is, I don't really like to study. Okay. But maybe, I don't know, maybe later if I'm interested in something new. 간단한 스몰톡을 끝내고
미니는 수업을 들으러, 저는 캠퍼스를 잠깐 구경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서브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브웨이. 진짜 없는 게 없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편의점. 편의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그 와중에 김치 무엇? 3.09파운드면은. 근데 이게 진짜 김치 맛이 날지 모르겠다. 삼겹살인 줄 알았는데 양고기였네. 베넨젤리스다. 여러분 영국 오면은 베넨젤리스 아이스크림 꼭 먹어라. 이 겁나 맛있어. 진짜. 그러게 여기 잠깐 돌아다니면서 내가 느낀 점은 학교가 평지에 있어서 좋네. 아, 왜냐하면 내가 다녔던 학교는 다 고방 위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동 하나를 이동하는데도 산을 타야 되니까. 근데 아, 여기는 평지에 있어서 빡세게 이동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좋은 점 같습니다. 아, 여기가 아마 이 설명 보니까 뭔가 이과 계열 공부하는 애들 건물 같은데? 대박. 아, 이런 걸 하는군요. 야, 되게 잘 돼 있네. 와, 이건 또 다른 스포츠 센터인데. 멋있다. 어, 이런 데서 운동할 만 나겠는데. 와우. 아, 우와. 야, 안에 이렇게 돼 있구만. 뭔가 사무실 같네. 아, 이거 매니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는 음악 연습하는 곳인가 보네. 들어갈 수 있나? 안 되네. 야, 씨, 학교 좋네, 진짜. 대박. 와, 뭐 이런 곳이 있네. 아, 지금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살짝 얼기는 했는데. 어, 딱딱한데. 이 위에 가면은 카페테리아인가? 짠. 반대쪽 보면 약간 이런 스타일. 오, 스타트, 메인, 사이드, 디저트.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치킨, 할랄 치킨 뭐 이 되게 다양하네. 가격은 뭐 쏘쏘하네. 그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그런 뭐 식갱이네. 대충 이런 식. 지금 점심시간 전이라서 아직은 한가한 그런 모습. 간만에 학생 코스프레 하니까 되게 낯선해. 애들 보니까 풋풋하네요.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 진짜 할만 나겠다잉. 우와, 뭐 시켰는데? 할랄 치킨 팝스. 가격은 이 정도예요. 5.95파운드. 나쁘지 않다. 어, 이런 걸 먹는구만. What did you order? Like halal chicken shawarma. Ah, okay. It looks good. It's nice, yeah? Enjoy. 덕분에 학교 탐방 잘 하고 갑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그러면 교재를 따로 사셔야 하는가요? 이거는 제 그 critical perspective and management 교재인데 이거는 제가 책으로 샀고 consumer behavior는 제가 킨들로 샀어요. 야, 보자. 근데 이게 전자책인데 이번 교수가 이게 에디션이 다 있거든요. 그 개정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7차 개정판만 무조건 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개정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책으로 사면은 50파운드더라고요. 아, 왜 이래 비싼데? 너무 최근 거라. 그래서 킨들로 사면 34파운드여서 킨들로 사도 비쌌는데 그래서 전자책으로 했어. 그러니까 책 몇 페이지인데? 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50파운드? 이것도 50파운드 정도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 있다 얘가 우리나라 250페이지 정도? 맞아. 아, 250페이지? 뭐 생각보다 좀 작은 거라. 아, 근데 우리나라 약간 그런 거 있다 얘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도 솔직히 몇 페이지 잘 안 쓰거든. 아, 얘는 진짜 다 써요. 다 써? 그리고 이게 진도가 되게 빨빨 나와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개념이 없으니까 첫 주차 읽어라는 게 50페이지여도 그러니까 감이 오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무튼 너무 너무나 빡세게 그 개강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읽고 있는 미니 씨. 어머 세상에. 참기름 좀 뿌려줘. 자 오늘 저녁은 소팬 명란 김치 볶음에 마늘종에 그거 한 김밥이고요. 틈새라면. 저와 제 플랫메이트의 한식 파티.